Hey yo, what up, what it do? 안녕하세요, 24/7 칠린입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February 24. 오늘도 저는 잠을 아마 굉장히 늦게 잘 것 같아요. 지금 긴급하게 올라왔던 지금 영상 하나가 있기 때문에 리액션 비디오를 꼭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지난주에 그 XXL Freshman 2019에 선정된 래퍼들의 개인별 프리스타일 영상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는데,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사이퍼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. XXL Freshman의 그 전체 인원들이 다 참여한 사이퍼 영상은 아니고요, 이제 그 중에 일부 인원들을 또 추려서 이제 올라온 사이퍼 영상입니다. 일단은 사이퍼 영상에 등장하는 라인업들을 한번 살펴보죠. 나베이비, 메간 디 스탈리온, YK 오시리스, 앤 릴 모즈입니다. 제가 지난번에 메간 디 스탈리온의 그 프리스타일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.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.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로 그의 랩이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슬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,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메간 디 스탈리온이 랩 실력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카펠라에서 랩을 했던 스타일을 이제 조금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, 개인의 취향을 말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사이퍼 리액션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잘 아시죠? 누구의 벌스가 또 끝내줬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즐겨주세요. 나베이비, 메간 디 스탈리온, YK 오시리스, 그리고 릴 모즈가 함께하는 XXL 2019 프레시맨 사이퍼 리액션 가봅니다. Yo, okay, let's get it to it. Ah, 여기 이 프리스타일링에 강한 다베이비가 있어서 누가 잘할지가 참 궁금하긴 하네요. 아, 릴모지. 플로우가 되게 시크합니다. 플로우에서 약간 찬바람이 느껴져요. 막 약간 추울라 그래. 메간 디 스탈리온 들어보겠습니다. 여러분, 제가 그녀의 아카펠라 프리스타일에서 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, 지금 벌스를 듣고 좀 충격을 먹었어요. 장난이 아닌데요. 계속 들어볼게요. 이야, 죽여놨네요. 이 비트를 그냥 죽여놨어요. YK 오시리스 차례인데, 제가 이 래퍼는 한두 번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세하게 음악을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. 예, 한번 보겠습니다. 이야, 야, 씨, 멋있다. 여기 뭐 랩 잘하는 사람들 다 모였네요. 그러니까 XXL Freshman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, 와, 이럴 수가. YK 오시리스 장난 아닌데요? 예. 독창성은 현재 1등입니다. 독창성으로 보았을 때 YK 오시리스가 나 지금 소름 돋아 그래. 방금 가사 저런 거 같은데? 실수한 거 같은데 맞죠?
다베이비입니다. 아, 저는 다베이비의 프리스타일을 유튜브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어요. 워낙 잘하기 때문에 저 어떻게 들려줄지 궁금하긴 합니다. 한번 들어볼게요. 저는 다베이비의 패션이 너무 좀 놀라운 게 다 보면 막 XXL 프레시맨 사이퍼 찍는다고 막 블링블링하게 입고 오잖아요. 근데 다베이비는 물론 시계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지만 나이키 후드티 입고 왔단 말이에요.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여유이지 않을까. 나는 뭐 화려하게 옷을 입지 않아도 난 이렇게 벌스만 이렇게 보여주면 내가 짱이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야. 약간 이런 걸 뜻하는 건지 여유가 장난이 아니에요. Yeah, 네 명 중에 여유로움은 다베이비가 짱이다. 방금 아 제가 귀가 잘못된 건가? 방금도 약간 가사 실수한 것 같은데 맞나요? 다베이비의 벌스가 제일 기네. 네, 다베이비 메간 디 스탈리온, YK 오시리스 그리고 릴모지가 함께한 2019 XXL 프레시맨 사이퍼 리액션 비디오 찍어봤습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? 한번 순위를 매겨봅시다. 넘버 4부터 한번 가볼게요. 릴모지입니다. 퍼프데디처럼 퍼 자켓도 입고 와가지고 패션적인 느낌에서는 릴모지가 제일 멋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랩플로우만 듣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랩플로우만 들으면 임팩트가 그렇게 막 오진 않았어요. 릴모지의 개인적인 뮤직비디오들의 리액션을 찍었을 때는 야 릴모지가 참 재능이 좋다 대단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XXL 프레시맨에서 좀 긴장한 느낌? 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저는 넘버 3를 좀 힘든 결정인데 다베이비로 하겠습니다. 다베이비가 랩을 굉장히 잘하는 아티스트인 거 알고 있어요. 예, 이미 뭐 활약상이 뭐 대단하기 때문에 이 XXL 프레시맨에서 보여줬던 느낌은 조금 단조롭다? 어떻게 들으면 듣기 약간 심심한 느낌?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가장 많은 벌스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팩트는 그렇게 저한테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사이퍼만큼은 그렇습니다. 다른 프리스타일 하는 영상에서는 진짜 최고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. 근데 여기 조금 아쉬워요. 넘버 2 메간 디 스탈리온 진짜 잘했어요. 진짜 멋있었어요. 어허 저 듣고 머리가 막 쭈뼛 곤두서는 느낌을 지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아티스트였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넘버원 YK 오시리스로 하겠습니다. 사실 그의 뮤직비디오를 그렇게 막 많이 본 게 아니에요. 한 편? 두 편? 이 정도 봤는데 그것도 막 제대로 기억나지도 않은데 와 저 그 멜로디컬한 저 랩이 미쳤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저는 워낙 뭐 랩을 기술적으로 잘하는 래퍼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독창성으로 밀고 나가는 래퍼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와 독창성이 진짜 뭐 거의 뭐 이 4명 중에서
최고였습니다. 어떤 느낌이었냐면 세 명이 포르쉐를 끌고 운전하는데 한 명은 난 포르쉐가 싫어, 나는 그냥 마세라티를 끌고 나 혼자 독단적으로 튀어 보이는 행동을 하는 누군가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. 그 정도로 되게 임팩트가 저는 강하게 다가왔거든요. 저는 아마 이 리액션 비디오가 끝나면 YK51의 음악을 한번 제대로 들어볼 참입니다. 더블엑셀 프레시맨 사이퍼. 재미있는 영상이었어요. 이게 매년 거듭할수록 영상의 퀄리티 같은 부분들도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보는 재미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영상들을 보면 누구의 랩이 핫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의견들이 많잖아요. 이런 것들을 또 보는 재미들이 있으니까 참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사이퍼 영상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.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저희 24/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전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! For rotation in less than 24 hours. February 24. 24/7 chilling.